앞선 영상에서 저는 매우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나르시스트가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사람을 오직 이용할 생각으로 매뉴얼을 들이미는 나르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매뉴얼을 쓰는 나르시스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상당히 눈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만 반응해 줄라 치면 집요하게 붙어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러붙은 이런 나르시스트를 떼어내기란 좀처럼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이런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매뉴얼에 남다른 자부심까지 가지는 터라 상대가 걸려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라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르시스트가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매뉴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매뉴얼에 복종한 인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복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도 이 매뉴얼에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와 대화로 해결하려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거기다 이런 나르시스트에게 제대로 된 타격도 주지 못하고요. 이런 나르시스트를 비참하게 만드는 팁은 이런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이 수요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기력하게 걸려들든 아니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나오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 됩니다. 무기력하게 걸려들면 당신에게 계속 붙어서 이용해 먹을 수 있고 만일 당신이 감정적이게 나오면 당신을 더 강하게 가스라이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할 말을 하더라도 감정적이게 대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당신의 멘탈에 충격을 주는 것에만 집중해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앞선 설명한 영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보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단어도 똑바로 쓸 줄 모르네요. 거기다 발음도 너무 형편없어서 듣기 거북하고 도저히 들어주지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참고 들어줬네요. 전문가들은 나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알아두세요.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라는 댓글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라고 쓰는 걸 알고 있고 썸네일과 제목에도 나르시시스트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르는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줄임 단어일 뿐이고 저한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랬더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달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목과 썸네일에 나르시시스트라고 쓰면 뭐예요? 당신 발음이 너무 후져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들리는데 그러게 발음 좀 똑바로 발음하지 그랬어요. 발음 연습도 안 하면서 영상은 왜 만드나요? 발음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제목에 건 영상에 건 뭐라 썼건 그렇게 안 들리는 거죠. 똑바로 발음이나 하세요. 내가 알려주지 않으려 해도 당신이 워낙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됩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니와 자신이 상대에게 수요 있는 사람이라는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매뉴얼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건 자신이 상대에게 수요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상대와 적어도 같은 급 아니면 그 이상이라는 전지전능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나르시스트에겐 커다란 만족감을 줍니다. 그것에는 당신의 무기력한 반응이든 감정적인 대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세게 때릴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나르시시스트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비참함을 느끼는 때는 상대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할 때입니다. 소위 어그로를 잔뜩 끌었는데 상대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속으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수요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내심 자신이 생각했을 때 쓸모는 있대 인정은 해주지 않고 싶고 쓸모는 있대 자신의 발 아래로 두고 싶은 그런 상대에게 자신은 아무런 흥미도 수요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기분을 나르시시스트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악한 나르시시스트는 함정을 파놓고 먹잇감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그물망에 들어와 무기력하게 순순히 있든 그물 안에서 발버둥을 치든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는 그저 먹잇감이 자신의 그물망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예 그 그물망에 지나쳐버렸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기껏 쳐놓은 그물이 텅 비었다는 것을 자신이 쓸모없고 수요가 없는 매우 형편없는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 댓글을 쓴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은 제가 댓글로 어떤 옳은 말로든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고 혼자 있게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수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죠. 특히나 인간관계를 쓸모로만 판단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잘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상에서든 나르시시스트 상사에서든 그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수작을 부리려는 메시지나 함정을 파놓은 메일을 보낼 때는 읽고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에겐 자신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타격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오히려 읽지 않고 미뤄두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타격이 되지 못하지만 버젓이 읽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이 읽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 시간 동안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로 하여금 당신을 자신의 손과 발로 두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만일 나르시시스트가 왜 읽지 않았냐고 그걸로 빌미를 잡아온다 하더라도 당신은 예의 있게 미쳐보지 못했다고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대답함으로써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고 상대로부터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무언의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당신을 작동시키려는 이런 유도 심문을 하려는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즉각적인 답을 하지 않고 반응을 줄이는 게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